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님과 함께 또 공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부담스럽게. 예. 네. 요즘 주식 시장이 예, 매일매일 전투예요. 전투. 예. 그래서 야,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는 또 잘 싸웠는데 예, 다음 주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예전에 배웠던 게 다 먹히는 장도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배워야 되는 이제 그런 일들도 많고. 실제로는 주식 투자 오래 했던 분들이 또 많이 당하기도 한 장이라고 하더군요,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예. 아니면 초보자들이 여전히 당하는 장인가요?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레버리지를 많이 쓰신 어떤 그런 전업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계속 기본기에 충실하게 가야 되고. 항상 저번에도 한 제가 저번에 이제 기자님이랑 같이 했었고. 네. 그때도. 예. 동일하게 했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주주가 된다는 시각에서 보면 이거 막 서두를 필요도 없고 또 이럴 때는 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주가가 단기에 올랐고 많이 올라서. 그렇죠. 그리고 뭐 이익 대비해서 보더라도 2000이라는 숫자가 그리 만만하진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지수를 너무 연연하시지 말고. 네. 이 시점부터는 또 고민해야죠. 여기서 아직 남아있는 게 뭘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뭐 삼성전자나 뭐 은행주 정도. 이것들이 뭐 덜 빠질 거고 혹시 장이 밀려도. 네. 올라가면 이걸로 올라가야 되니까. 중소형주 줄여서 이런 쪽으로 가자.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하시고 싶은. 네. 내용은 일단은 한 곡에 넘어왔으니 좀 쉴 것 같다. 그렇죠. 뭐 여기서 뭐 주식시장이 이렇게 마냥 오를 수도 없는 거고. 네. 우리가 주식하기 제일 좋은 시점은 오히려 한 두 달 전쯤에 저희가 사과나무 시점 잠깐 말씀을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급하게 물건을 줄 때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에 왔을 때 우리가 사놓으면 좋은 사는 주식을 거고. 사는 건데. 예. 좋은 기업은 많죠 지금. 근데 좋은 주가라고 보기 합리적 주가라는 수준에서 물어본다면. 네.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요. 뭐 어차피 저 센터장님하고는 편하게 이런저런. 네.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네. 여쭤보면 그 주가가 급락했을 때 이제 괜히 급락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야,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번질지도 모르고 그러면. 네. 좋은 기업이지만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으면 실적도 깨지고. 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1년 후에는 딱 없어져요라고 도장 찍고 나온 친구라면 모르겠어도 그것도 불확실하면. 네.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는 건 말이 된다. 네. 그러니까 좀 괜찮아지는 거 보고 좀 투자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잘못 생각한 건 아닌데 근데 결과로는 그런 생각해 하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 장에서. 저번 시대 우리가. 네. 2주 전쯤에. 그 기자님이랑 저랑 둘이서 한 그림을 보고 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저는 채권 투자자는 자금을 회수하는 사람들이고. 항상 이콘 베이스나 채권 베이스 분들은 항상 연준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같이 주식쟁이들은. 네. 기대값을 거래하는 겁니다. 그럼 뭘 보고 달려갔냐고 했냐 말씀을 드렸냐면 3분기 실적이었어요. 미래. 예. 그렇죠. 왜 미래냐? 1년에 4분기를 나눠가지고 보통 12개월 포워드 EPS라 그 값을 갖고서 많이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지난 3월 달에는 4, 5, 6, 7, 8, 9 뭐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좀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는 쪽으로 가는 상황이었고. 지금 이제 7월이 된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네. 그럼 이제 하반기가 어떠냐가 중요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가을 이후가 가시거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제 고민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고민인 거죠. 대개는 그래서 시야를. 예. 몇 얼마 정도 앞서서 저는 반보라고 해요. 뭐 몇 년 뒤 같은 거 저는 잘 안 보고요. 6개월 정도. 한 6개월씩 보고서 전 계속 시장을 반보만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예. 보통 이익 사이클을 두고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아마 저는 항상 뭐 탑다운을 보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고 바텀업만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산업을 보면서 아래를 좀 보려는 입장이에요. 네. 미드라우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오늘도 이제 오히려 어제 굉장히 좀 당황했어요. 어제 점심 오래간만에 전에 지내던 같은 애널리스트 동료 애들이. 네네. 저를 찾아와서. 예. 뭐 난로는 스승의 날이라고 하면서 와서 초콜릿 주고서 아름답다. 아름답죠. 순대국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밥이라면 점심밥? 예, 예. 순대국 먹었어요. 근데 이제 아름답다. 근데 막 그래도 전화 와서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매니저인데 채권 오늘 금통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뭐 이렇게 오버하냐 장 좋은데 신경 쓰지 마. 뭐 엄청 자신 있게 제가. 네, 네. 끝나고 왔는데 지나고 나서 이제 오후에 이제 제가 무슨 말이냐 이제 돌아와서 체크를 해보니 어제 약간 기분이 나쁜 분이 좀 있었어요. 어제 금통이 끝나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이제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어제 이제 금통위를 보면 이제 채권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좀 국공채를 사줘야 될 텐데 그 말 왜 안 하나? 한국은행에서? 왜냐면 추경을 하면 적자 국채 하니까 네. 누가 국채 사줘야 뭐 해결되니까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별말 없었다. 그래서 어제 장기채가 좀 움직였었거든요, 10년에. 그래요? 근데 원론적인 얘기는 한 걸로 들었는데 그건 시장에서 나중에 기자회견 때. 아 처음에는 안 했다. 안 했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은 또 어떤 걸 봤냐면 그 한국은행 원래 경제 전망을 수정해서 가져오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2.1이었었는데 이번에 한 그 마이너스 0.2 정도로 했고 네. 좀 괜찮은 경우에 0.5, 안 좋은 경우 마이너스 1.8을 얘기했는데 네. 그 자료 보면 이제 그림의 오른편이 어제 한국은행 그 자료에 있던 거예요. 보시면은 3분기가 약간 좀 확진자가 만약 잘 진정이 안 되면 네. 마이너스 1.8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은 이거죠. 야 이거 혹시나 좀 잘 진정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기자님도 이제 우려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네. 이거 진정 안 되고 이거 확 잘 진정이 안 될 거야 하셨지만 또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한 하고 있는데 어제 또 공교롭게도 여의도에서 참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놀랬죠 저희는 네, 오늘도 네. 그런데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 올라온 상태에서 나오니까 만약에 2분기에도 잘 진정이 안 되고 3분기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사고 터진 건 1분기였잖아요 코로나 네. 바이러스. 네. 그때는 6개월 앞서 앞 미래인 3분기쯤 되면 좋아질 거다. 다 그냥 없어질 거다. 다 네. 원상복귀 될 거다. 네. 라는 가정하에 주가는 급하게 반등했다 그 말씀인 거죠? 그때는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그 채권이나 이콘베이스 분들은 막 코로나 얘기하고 할 때 우리는 그래 3분기는 좋으니까 열심히 달리자고 막 주식을 달려드는 거죠 저희는. 아니 근데 그때도 네. 원인도 몰라 확산도 계속돼 백신은 2년이나 걸릴 거야 치료제 답 없어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 6개월 후에 이게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거라고 가정을 하고 다들 미래 6개월 앞을 달아보면 정상화될 거라고 생각했죠? 예.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네. 굉장히 로스터 인과관계를 따지는 분들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한 2년은 갈 줄 알았어. 그래서 주식 안 샀더니 이게 무슨 꼴이야라고 하면서. 그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제가 예. 제안하는 방법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많은 경우에 뭐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네. 매크로 보지 마세요 해요. 지표들 보지 마라. 네. 네. 지표는 맞아요. 네. 그거야 뭐 얼마나 깨지는 거야 뭐. 매스미디어를 예. 멀리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온리 수비 아닌 나무만 보시는 게 나아요. 좋은 기업이 굉장히 좋은 주가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해야 되고 그걸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고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보는 거예요. 벗어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6개월 뒤에 그 숫자를 의심하기에는 기업들이 너무나 매력적인 가격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사놓고 보는 거죠. 아, 알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이게 예.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니, 그렇게 많이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2년 후든 3년 후든 코로나가 이 그렇죠. 지구의 역사와 같이 갈 거 아니라면 예. 궁극적으로는 반등할 텐데 그렇죠. 이 가격은 그러면 언제 돌이켜봐도 싼 가격이다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마빈 얘기도 전에 한번 했었는데 와서 이 시간에 김동완 네. 선생님 했던가 안 팔아야 돼요. 한국 사람 주식을 많이 판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기대값을 계속 보는 건데 이제부터는 주가가 2000이 뭐냐면 작년도 이익과 거의 플랫한 수준의 이익이 나온다는 게 나와야 2000을 위해 안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 올라가려면 코로나는 당연히 극복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도 있어야 된다. 극복이라기보다 기업들이 그 정도 나와야 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매크로가 정말 상황이 맞는가 보는 게 시작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좀 봐야 돼요. 사실 오히려 다음 주에 ISM의 뉴오더도 좀 봐야 되는 거고 네. 다음 여러 가지 홍콩 보는데 그래도 기업의 본질을 보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에서도 수정 경제 전망에서 저런 말을 한다면 일단은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고민하는 거고 두 번째 제가 PPT 가져온 걸 보여드리면 네. 이익에 관한 거예요.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 화면 같이 보면서 예. 할 수 있을까요? 예. 오른편 위에 그림을 보면 최근에 이제 하나 좀 기분이 나빴던 게 이게 기업의 영업이익 추정치인데 2020년 네. 연초에 한 160조 초반이었는데 이게 멈추질 않아요. 이게 제가 저번 주에 만든 거여서 이거 올해 2조 더 떨어졌거든요 지금. 네. 그럼 124조거든요. 화면 같이 못 보시는 분들을 예.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그림은 올해 1월, 2월, 3월, 4월, 5월 동안에 코스피 지수, 코스피에 상장된 종목들의 영업이익 총합의 추정치. 코스피 200이라는. 코스피 200에. 200에. 근데 연초에는 160조 남짓 보고 있었는데 지금 물어보면
다 더해봐야 한 126조 정도. 이거 제가 오늘 봤더니 124조더라고요. 4조. 업데이트할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작년이 122조였거든요. 네. 이걸 보면 아무리 봐도 올해 역성장할 거거든요. 영업이익을 보면. 네. 작년 결과가 122조였어요.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정도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역성장은 할 것 같은데. 근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왼편 아래를 보시면 분기로 보시면 네. 1분기는 굉장히 안 좋았고 2분기는 상당히 이익 조정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2분기 실적 나올 때 이럴 거예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그래서 시장이 달려왔었는데 3분기는 너무 높아 보이는 거죠 이제는. 그래? 38조가 나온다고 이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잠깐만요. 저 여기서요. 네. 어렵나요? 예. 제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게 네. 지금까지 주가가 왜 올라와서 이제 슬슬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세요? 센터장님 왜 올라왔어요? 라고 네. 여쭤봤더니 네. 센터장님은 그동안에는 저는 여러 설명을 들어서 납득을 잘 못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납득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네. 6개월 앞에 주가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실적을 바라보고 가는 게 주가라서 네. 코로나가 터졌어도 6개월 후에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산 거야. 네. 그래서 올랐어 주가가 라고 네. 설명하시길래 아니 이 코로나 이 사태를 보고 6개월 만에 어떻게 해결될 걸로 사람들은 생각했죠. 정말 이상합니다라고 했는데 회장님은 아 여기서는 꼭 6개월만 바라보는 건 아니고 그쵸? 조금 더 멀리 바라봤을 수 있어요. 어차피 코로나라는 건 1년을 가든 1년 반을 가든 해결은 되는 거라고 가정하는 게 이성적인 그럼요. 거니까 네. 어 그렇구나. 그럼 그건 이해됐어요. 근데 지금은 근데 왜 지금부터는 쉰다고 혹시 걱정하세요? 라고 여쭤보니 당장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값에 3분기 네. 값이 다가오기 시작했죠. 3분기 값. 3분기 숫자가. 3분기의 예상 그쵸. 실적이 꽤 높게 잡아놨다는 거죠. 그렇죠. 높게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1분기나 2분기는 많이 근처에 있었는데 많이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네. 두렵지가 않았거든요. 시장은 기대값보다 잘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요. 네. 제가 오늘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무서운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는 감히 질문 못 드리고 네, 편하게, 센터장이 오셔서 그냥 금요일이고 해서 질문 네. 드리는 거예요. 이게 3분기에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꽤 많이 나올 걸로 네. 코로나 영향이 뭐 거의 없는 걸로 아마 예상치를 잡아놨을 텐데 이연 소비까지 지금 확 치솟게 돼 있죠. 그렇죠. 3분기에는 일어났던 거 해결될 거다라고 네. 했는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3분기에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너무 섣부른 전망이었잖아요. 네. 주가가 너무 싸지니까 요거 좀 그래도 저렴할 때 사는 게 좋다는 판단을 하려니까 그런 용기를 갖기 위해서 한 거지만 뭐 생각보다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네. 뭐 우리는 어차피 주식을 살 때는 조금 더 멀리 보고 산 거니 3분기 좀 안 좋더라도 3분기 안 좋으면 4분기가 좋을 거고 4분기 안 좋으면 내년 1분기나 2분기에는 회복이 되겠죠. 네. 결국은 회복될 거면 그냥 그거 바라보고 가면 지금까지 올라온 논리가 그거였다면 네. 앞으로도 그렇지 그거는 않나? 3월 달에 사신 분들에 해당되죠. 아니, 그거는 그래서 제가 사과나무는 사놓고서 잘 팔지 말라고 하는데 예. 이 시점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시점은 5월 말에 얘기하라고 했는데 지금 3월을 말씀하시면 제가 시점이 다른 거죠. 지금 그렇다. 시점에서는 함부로 섣불이 들어가면 걸리는 타임이죠. 지금은 좋을 거라고 가정을 해놨는데 그럼요. 아직은 안 좋으니 이제부터는 오히려 아 이런 값이 얼마나 조정됐을 때 내가 매력적인 기회를 잡는 거지 좀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 하여튼 알겠어요. 그래도 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그럼요. 이런 기대값을 알아야죠. 거래한다는 걸 되게 쉽게들 생각하시는데 매일매일 업데이트라고 저희들이 이런 센터장이 유리한 건 제가 직접 안 합니다. 다 이렇게 해주면 제가 보는 뭐 이런지만 그렇게 보면 지금은 주식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잘못 사면 걸리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팔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반복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첫 단추를 잘 매긴 분들은 3월에 상한나무처럼 사신 분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시장 안 봐도 돼요. 뭐 그렇죠. 70%를 먹든 50%를 얼마 전에 저희가 뭐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이 말을 했으니까 리츠 같은 것도 굉장히 싸게 왔다면 네. 사놓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네. 게 있지만 굉장히 적어졌죠. 좋은 기업은 많은데 좋은 주식이 적으니까. 네. 그렇다면 그래서 지금은 기획 이익값이 기대값 조정이 너무 적은 게 불안한 거예요. 3분 기대값 좀 내려와 있으면 편한데 어제 한국은행에서 알겠어요. 갑자기 저렇게 말을 하니 이게 좀 걸렸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고민이 다음 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스스로 저도 시장에 이제 저희 리서치에 채권 담당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얘기 좀 하자.
어, 경기 나, 어떨 것 같니? 야, 너희들 맨날 비관론 좀 하지 말고 나랑 형을 좀 설득해줘.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 다음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시간이 지연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오는 거냐면 시장에서는 온도차가 항상 존재해요. 채권시장은 항상 좀 뭔가 비관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야 되니까 네. 주식시장은 낙관적 성향이 강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빚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버티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한국은행 말대로 3분기까지 가면 자영업자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빚은 점점 올라가고 디폴트 레이트가 그때 올라오거든요. 어, 그렇죠. 아마 기자님은 오랫동안 경제 기자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부터. 맞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주식시장은. 그거는 좀 이게 요 기간 동안만 이 기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고민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면 안 된다. 아, 그렇죠. 그럴 때는. 아니, 뭐 제가 주제 넘으면 말이 찌시지만 아, 가끔 경제 베이스로 너무 들어가신 분들은 너무 이걸 미리 세상 관심을 다 안고 가시거든요. 근데 아. 이제 그냥 그래서 시간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신용등급 항승하락 비율을 좀 보고 있으면 하나 찝찝한 게 지금 현재 신평사들이 전망 하향이 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전망을 하향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럼 이따가 좀 지나서 해결이 안 되면 엄청난 등급 하향이 나오겠죠. 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기업들이 예. 이 정도 나오면 지금은 정부가 돈도 주고 어떻게 해서 좀 버티지만 지금은 뭐 가게를 어떻게 하든지 월세 내면서 버티고 있겠지만 그렇겠죠. 한 이게 6개월 가면 다 손들겠죠. 그럼요. 지금은 모든 기업 다 살리자가 목표지만 그렇죠. 돈 또 줘야 되고 또 줘야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살릴 기업만 살리자고 또 얘기 나올 거예요. 지금은 두산그룹 예. 만기 오면 어떻게 정부가 돈 주지만 네. 계속 이러면 쉽게 이거 표현을 좀 했지만 맞아요. 원래 전시에 부상병들 들어오는 군의관 모여 있는 막사에 가면 가벼운 상처 있는 친구들은 치료해 주지만 무거운 상처 있는 분들은 그냥 돌아가시게 두는 게 그쪽 룰이라고 하더군요. 이 문제의 본질은 시간이 길어져서 보급선이 길어지면 이 문제는 커집니다. 네. 근데 어제 한국은행을 건드린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데 그냥 농담처럼 드린 말씀이 아니라 아니 내 주변에 확진자가 생겼어. 홍우 빌딩에 그 엘리베이터 안 타고 층계로 다녔다고 다 층계 다니는 애들이 말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 어떤 뭐 칼국수집 사장님 쪽 또 네. 뭐가 되고 막 이런 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좀 밸류에이션 비싼 건 줄이고 중소형들이 많이 비싸졌거든요. 네. 던져버리자. 예. 그리고 뭐가 싸냐 뭐 이런 걸 간다. 그럼 여기서 이건 다 아는 얘기예요. 이건 뭐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네. 그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지수가 얼마 가냐 지수 맞추기 놀이에서 뭐 합니까? 내가 산 종목 올라야죠. 아니 포트를 예, 어떻게 짜냐 예, 다른 그렇죠. 말을 하면 예. 그럼 여기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첫째 은행주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제부터 은행주가 그렇죠. 왜냐하면 금리를 이제 내렸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0.5예요. 미국과 0.25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 아니냐 안 가면 더 내리기 힘들죠. 그렇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양적 완화 못하겠으니까 규모와 시기를 얘기 안 했지만 7월달 정도면 뭐 양적 완화 비슷한 얘기도 할 것 같고 국채 매입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해주는. 근데 그것도 네. 찝찝한 거예요. 혹시 6월에 뭔 문제 생기나? 그때 좀 수단을 놔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장기채가 움직이면, 원래 은행주는 우리나라 장기채가 10년이잖아요. 예. 10년과 같이 다녀요. 그 그림 보시면은, 오른편 아래 보이시면 막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그러면 결국은, 왜냐면. 그러니까 국고채 10년물의 그 수익률과 은행주 주가 퍼포먼스는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은행이라는 게 뭐예요? 운용금리, 대출금리와 네. 어떻게 보면 졸달금리, 예금의 시간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뭐 그거 갖다가 뭐 고상하게 NIM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3분기까지 NIM이 축소가 되겠지만 4분기에 돌아서는 거면 아까도 말한 주식시장은 다다음 분기 좀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아하. 그러면 그래 나 6월서부터 이제 은행주를 사야겠네 하는 생각이 오늘부터 들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네. 은행주를 사거나 그런 여기서 물려도 난 거죠. 그 중소형주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은행주 대표주 어떤 사람은 신한주 살 거, 어떤 사람은 하나금융 살 거고 뭐 이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가 너무나 이게 뭐 바트머로 비유 성장률이 얼마나 이런 거 맨날 고민할 시간이 있으면 사실은 업종 내에서 지수는 그 다음 문제예요 지금. 근데 그리고 만약에
크레딧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럼 은행주가 무너지겠죠. 네. 그럼 시장 전반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때 되면 바로미터로 보셔야 되고. 은행이 어떻게 본다면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늠자일 확률이 상당히 있고. 저라면은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면 은행주와 뭐 반도체 같은 거 사놓고서 버티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많이 안 움직였는데 은행주는 반등이 좀 짧았는데. 좀 올라갔죠. 예, 이제 뭐 그렇긴 한데.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제 은행주를 좀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는 크레딧 문제가 커질 거로는 보진 않아요. 아직은 저는. 뭐 가을에 연체자들 많이 늘어나지 않을 거다. 뭐 두려운 그런 여러 이익 조정은 있겠지만은 그런 봄과 같은 사태가 안 온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개인들이 은행주 사서 잘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매일매일 이거 보시면서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한 번 갖고 있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예. 은행주도 플럭추에이션이 심해요. 시장이 흔들면 불안하죠. 갑자기 이제 오늘도 월요일 날 미국 시장 폭락했어요. 금월미 못 참으면 주식 투자 어차피 못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저도 유튜브를 좀 하잖아요. 네. 가끔 이제 보다 보면 굉장히 조급하신 분들이 많구나. 그래서 아예 현금 비중 높은 게 낫겠다 생각도 저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2, 3일 덮어놓고 계좌 안 봐도 신경 안 쓰는 원래는 정도로만. 가장 좋은 거는 개인 투자가 돈 버는 방법이 뭘까? 제가 전에 한번 이번에 저 코로나 투자 전쟁이 있는데 네. 저기에 같이 쓸 기회 주셔가지고 썼지만 그냥 그럴 때 한 번씩 사가지고 주식 안 보는 게 제일 돈 버는 방법이에요. 가끔씩 충격 오면 몇 년 한 네. 번이라도 그러니까 거의 썼어요 저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그럴 게 오니까 근데 그럴 때 좋은 기업을 사면 된다는데 지금은 좋은 기업이 그렇게 많은데 그 생각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아 그때 나 네이버 좋게 봤는데 그건 좋은 기업 저도 알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주가 와 있을 땐 다 이상하게 안 보죠.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개인들이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장이다 저는 봅니다. 좋은 주가가 오면 예. 그 주가가 이상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회사가 왜 이 주식 이까지 왔어? 라고 해야 되는데 좋은 가격이 오면 그 가격이 설득력이 있어요. 심지어 야, 이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면 뭐 장사 다 안 되고 다 연체하겠네. 그럼 은행들이 다 떠먹이 쓰겠네. 야, 뭐 그러니까 은행주가 내리는 거지? 이런 생각. 그렇죠. 뭐 저도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근데 이제 야한 기회가 다면 알겠습니다. 그때 매출이 한번 예. 간단하게 보시는 게 나아요. 그때. 네. 공감이 되는 얘기네요.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더 갈 건지 안 갈 건지는 은행주가 움직이는지에 달려있다 그 말씀인 그것도 건가요? 그것도 중요하고 네. 또 하나 우리가 저번 시간에 또 오늘 또 이 기자님이 계시니까 IT를 반도체를 사야 된다 막 저번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 사실은 되게 아쉬웠죠. 저는 2000을 넘어갈 때 전자가 돌면서 외국인 전자를 사주고 근데 3년 전인가 한번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근데 생각보다 강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이나 그래서 그게 다 뭐였냐면 홍콩 문제가 나온 거예요. 네. 결국 중국과 미국의 갈등 이슈가 나왔는데 아까 저도 약간 일찍 와서 방송 앞에 하시는 한투증권 그 차장님의 말을 좀 들었었는데 네. 뭐 경제 지표는 이제부터 좀 보셔야 되고 사실은 그 다음 주는 또 상당히 중요한 게 뭐 어차피 뭐 내일 트럼프 연설보다 또 다음 주 6월 4일에는 그 홍콩의 입법회라는 게 있어 국회 같은 거. 네네. 거기서 국가회인가 뭐죠? 그게 제가 통과되는 게 국가법. 네. 국가 가가 노래 가짜예요. 네. 아 우리나라 애국가 같은 거. 네. 그래서 예. 중국에서 이제는 그 중국의 그거 있잖아요. 뭐죠? 의용군 행진곡 그걸 할 때 이렇게 서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 할 때 뭐 개사하거나 이러면은 3년 이하 징역형이 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냐면 그래서 네. 그 법이 통과돼서 뭐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이 뭘 하고 있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예. 홍콩은 내 땅이다 선언 한 거예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 이건 정치적 이슈니까 제가 이 잘 몰라요. 뭐 정치 전문가가 알겠죠. 네. 근데 저는 투트랙인 것 같아요. 중국이 이걸 얻고 싶어 하는 건 분명해졌어요. 홍콩을 어중간히 두고 싶어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경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치적으로 이거는 내 나라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홍콩이 그냥 다시 허업을 판다는 한이 오더라도 미국도 알아요. 그래서 홍콩의 자유민주주의. 예. 그러면 예. 저번에 트럼프가 혼을 내줬어요. 진짜 그걸. 그러면 둘이 물밑에서 계속 딜이 될 확률이 높은데 예. 뭘까요? 저는 시간이 지나겠지만 투테로 간다면 저번 시간에 아마 기자님이랑 얘기했던 위안화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에서 글로벌 경제의 핵심은 구매력의 부족이에요. 구매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디맨드가 너무 약하니까 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계속해서 서로 글로벌 경제가 저성장으로 가고 금리도 못 올리고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데 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는 중국이거든요. 그건 다른 말인데 뭐 옛날 일본처럼 뭐 미국의 반식민적 상황이며 미군이 와 있는데 너 애나 이렇게 해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중국이 뭐 나 싫어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본이 2등일 때 미국이 참 편했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리 와 하면 오고. 소련도 편했어요. 소련 때도 서로 경제가 엮여있질 않으니까 군사력으로 서로 끊어가지고 서로 하면 됐었는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군사력도 있고 네. 경제력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미국이 후회하겠죠. 말은 더럽게 안 들고. 저렇게 키워놓으면 민주화될 줄 알았는데 자기들 방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이게 말하다가 너무 이제 와버렸는데 이제 우리 생략해가지고 IT 이슈를 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건 파사하고 예. 페이지 그림을 좀 넘기셔가지고 예예. 미국과 중국 얘기를 끝냈기 때문에 그 다음 그림을 좀 볼게요. 그 지도 그려져 있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입니다. 보시면 그 미국과 중국을 보면 이 지도가 빨간색 파란 제가 그 세미나 다닐 때 억지로 그림 보여드리거든요. 네. 2000년대만 하더라도 파란색이 대다수였어요. 여기서 이 파란색은 미국이랑 친한 나라입니까? 그냥 미국이 공급체인 속에 속해 있는 거야.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거라고 예, 보시면 돼요. 예. 뭐 대부분 아프리카 요만했어요. 일부 말고 중국 빼고는 다 전 세계가 미국 분위기 거네요. 분위기 직후에 좀 이렇게 변하더니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빨간색입니다. 아 중국의 영향을 많이 경제적으로 많이 받는 나라들을 전 세계에서 그쵸? 그려놓은 그러니까 공급체인은 거다. 공급체인은 이미 중국 쪽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건 미국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고 예. 싶은 거야 지금. 중국, 유럽이랑 영국이랑 북미만 빼놓고는 다 빨간 중국 땅이네요. 지금 중국 땅이라기보다는 공급체에 많이 엮여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중국하고 거래를 안 하면 뭐, 못 먹고 사는 나라들. 이제 왼편을 보시면 미국이 이제 경제 네트워크라는 걸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뭐 단순하게 뭐 제조업 리쇼링 얘기를 하는데 더 무서운 거는 왼편 그림의 아래쪽 그림이에요. 예. 뭐냐면 바로 중국의 수입 비중입니다. 미국을 따라잡고 있어요. 우리 옛날에 뭐 네. 말하기 좋은 걸로 그냥 아, 미국은 전 세계 소비에 대답이 잘 미국 뭐 미국에 팔아야지만 먹고 살고 중국이 이 정도로 막가니까 점점 더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뭔가를 사들이는 금액과 미국이 뭔가를 사들이는 금액을 보면 비슷하다 이제는. 별 차이 없어요. 중국이 사들이는 게 소비재와 원자재 다 합친 거겠죠. 그렇죠. 수입한 거니까. 예, 근데 예. 소비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아. 중국 입장에서 오른편에 수출 비중은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는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어디다 팔려면 네. 중국과에는 떨어지지 않을 상황이에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참 이게 미국의 딜레마일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화해를 건드렸어요. 네. 화해를 건드렸으면 막아야죠. 그럼 막을 수 있어요. 미국이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화웨이 엄청나 보이지만 미국이 기술을 막아버리면 화웨이 생산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할 수는 있다. 막을 수는 있다. 막을 수는 있죠. 뭐 예. 우리나라도 못해요. 반도체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핵심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지만 얘들은 기술만 갖고 있지 이 체인 전체는 다 하청을 준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데. 네. 근데 막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도 기계가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은 어떻게든지 중국한테 이걸 요구할 수밖에 없는 묶여버린 상황인데 다음에 보면 이제 정말 재밌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1차 무역 합의를 하고 나서 어쩜 중국인들이 참 약은 거예요. 우리보다 오랫동안 장사를 오래 해가지고 농산물 수입량이 30%가 줄었어요. 합의한 후에 네. 약속 안 지켰다고 그러죠.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석유는 에너지는 아예 수입을 안 했어요 거의.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나쁜 놈이죠. 서양 애들 생각에는 해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신없어서 미안해 그랬다면서요. 그렇지만 예. 뭐 리코창이 그래 첫 마디가 1단계 무역 합의는 이행될 것이다 한 거야 지금. 그래놓고 산다니까? 홍콩 기다려 봐.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 이것도 해주고 위안화까지 해서 뭐 제대로 한번 딜해보자고 가겠죠. 네. 물론 선거 전략 정치적인 잘 모르겠어요. 근데 투트랙으로 놓고 서서 경제 쪽을 본다면.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그냥 약간 앞페이지로 들어가서 IT 쪽을 볼게요. 상당히 재밌는 현상이 나옵니다. 예. 첫 번째 그림이 뭐였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IT를 제가 삼성전자를 왜 보자고 했냐를 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원래 보면 여기에 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나와요. 네. 4월 원래는 4월이 바닥이니까 5월부터는 좋아질 거로 봤어요. 그래서 이래서 애플의 무슨 뭐 폰 같은 주식은 좋았지만 나머지 좀 전자 밸류체인 있는 것들도 좀 움직이다가 원래 6월 달부터 오더가 좀 나오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딱 숫자가 딱 나왔는데 이 그림 보여다시피 뭐 엄청 빠져. 중국은 3월은 돌아섰는데 4월은 미미해요. 미미하다는 건 3월 수준에 그친다. 뭐 많이 늘어야 되는데 뭐 그냥 중국도 그렇게 세지 않았어요. 휴대폰이. 예. 그리고 미국은 뭐 안 좋은 거 달려서 막 수직으로 부러졌죠. 정말 충격받은 게 인도였어요. 인도가 예를 들어서 인도하면 떠올리시는 게 그래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인도가. 그럼요. 그럼요. 인구가 실제로 인도가 더 많을지도 모른대요. 중국보다. 얘네가 MOM으로 96%가 줄었어요. 와, 전월 대비. 그러니까 아무도 안 전년 대비해서 97% 줄었는데. 네. 여기는 스마트폰 판매를 거의 오프라인에서 하나 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쇼킹한 수준이었냐면 막상 보고 나니까 어제 나왔는데 섭짓한 거예요. 락다운 돼선 이머징들은 이렇게 안 팔리는 거예요. 아마 이거 통계 조사하기도 어려웠을걸요? 전화 받아서 얼마나 팔았어요? 라고 했는데 전화를 받나 이 아저씨가. 출근을 안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었던 거는 이제 샤오미가 10만 대 팔았는데 걔네 혼자 온라인 플랫폼 하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도 같은 그래도 큰 규모에서 야, 저 정도 나와버리니까 네. 이제 약간 아차 싶은 거죠. 어떤 분은 이제 드디어 4월 바닥으로 올부터 올라간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컵에 네. 예. 반을 찼다도 하겠지만 또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야, 저 나머지가 락다운이 풀려 이게 뭐가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지금? 아니, 센 태장님 진짜 저는 4월이면 지난달인데 네. 지난달인데 정말 코로나가 전 세계 막 강타하던 때였잖아요. 네. 그것만 보면 이 세상이 이 정도면 주식을 뭘 살 거 고민이 아니라 그냥 접고 탈출해야죠. 그러나 그런 일이 야 길어봐야 한 두세 뭐 서너 달 지나면 괜찮아질 거고 길어봐야 1년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주식을 샀다고 했는데 지난달 4월달 성적표를 받아보니 정말 엉망이었네라고 하는데 이걸 또 새삼스럽게 여기에 놀라면 네. 어떡해요. 이거는 무시하게 되는 거죠. 제가 무시를 해도 저는 할 수 없어요. 저희들은 보고 나야 네. 그러니까 항상 이걸 만들어서 보여주고 같이 얘기를 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4월이 바닥이냐 네. 근데 인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요. 물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랑 미국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그 40% 수준이 왔는데 인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것도 약간 벗어난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예. 고민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대값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때는 싸니까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올라왔어. 뭐 중소형주 막 이런 관련된 밸류체인 있는 것들 막 저희들도 바이코라고 해서 바이코 올라왔어요. 근데 네. 봤더니 어? 야 그러면 뭐 좀 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제가 삼성전자 그나마 낫다 보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지만 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게 이제 전자인데 네. 이게 반도체가 참 아쉬웠던 게 이제 원래 삼성전자가 딱 갈 타임이었는데 화해 이슈가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날 정말 열이 밝더라고요. 이제 화해만 아니었으면 내 시나리오로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도 아, 이제 그건 알죠. 아, 정말 내 말대로 되고 있는데 막 이러고 있다가. 근데 뭐가 짜증난 거냐면 이제 뭐냐면 단기론 이게 이렇게 되면 네. 급하게 이제 하이닉스 주문 오더 넣겠죠 화이가. 근데 그 단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쪽이 제일 뭐 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최영상 연구도 맨날 하는데 이상하게 섹터 비중이 너무 크니까 네. 이거는 확인하려는 습성이 너무 강해요. 혹시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나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떨어지는 거죠, 이제 점점. 전자 난 좋아요, 지금도. 그래도 지금은 7월에 가면 전자는 오히려 그러면 또 내년 거 숫자를 쓰잖아요. 네. 내년 상반기는 확실히 좋아져요. 뭐 그렇겠죠. 특히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죽었으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그냥 전자를 사놓고 물리치는 게 낫다고. 그러니까 전자가 시장은 이길 거라는 거죠, 시장은. 근데 이 그림은 뭐냐면 오늘도 너무 어렵나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아, 아닙니다, 되게 즐겁게. 대시판에 또 이상한 분 글 올라올 거 걱정인데 약간 보진 않고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기 전 제임스 네. 홍님께서도 이 프로님이 이해 못하신 거예요. 넘어가세요 센터장님. 근데 이게 뭐냐면 네. 이 그림이 되게 SD 오늘 업데이트해서 나름대로 가져온 거예요. 네네. 제가 한 게 최영상 연구원 반도체 담당자한테 최근값 넣어가지고 좀 달라 했는데 네. 아 보고 나니까 더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스팟이 올라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2분기는 다 좋게 나올 거라고요. 좋게 나오는데 이 재고가 풀리냐 안 풀리냐라는 계속 질문들을 던질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D램 가격이 4분기가 되면 네. 4분기가 되면 많이 이제 사놨는데 만약 잘 안 풀리고 소요가 생각보다 안 따르면 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실 거 아니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그게 제일 싫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화웨이도 반도체 더 안 써. 정말로 이게 안 좋아지면 혹시나. 네. 예. 그러면 위를 크게 못 여는 거죠. 전자는 저점 매수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을 산다든가 비중 늘릴 때 막 세게 제가 아 그냥 위로 사요. 뭐해? 막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고 좀 흔들릴 때 네. 늘려보면 시장은 이길 거야. 뭐 이 정도 말할 톤이 있는데 그냥 아마 반도체 담당자들도 뭐 시장 이기는 톤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 그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아까 은행에 이어서 아까 스마트폰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IT 하드웨어가 그나마 뒤에 뭐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기대값이. 지금 당장은 덜컹거릴 이슈가 많은데. 예. 그래도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막 달려왔던 것들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 부분에 같이 얘기를 하겠지만 달려온 것들은 약간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네. 주가에 어떤 좋은 기업이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스 측면에서 보면 고민이 되는데 이쪽은 그래도 그런 적정한 프라이스로 본다면 아직 매력이 있으니까. 네. 좀 안 좋을 때 사놓으면 전에 한번 제가 나쁜 실적 때 사놓고도 좋은 실적 때 팔라고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런 게 해당돼서 근데 이런 좀 단점이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막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역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주가 갖고 있는 걱정이라는 게 네. 일단은 경기가 풀리는 속도가 생각보다 안 좋을까봐. 뭐 2차, 3차 웨이브 오면 그런 거. 오늘 1번. 계속 동일한 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원래 이 기자님께서는 처음부터 많이 고민했을 주제였을 있을 수 있고 예, 예. 이콘베이스의 분들이 특히 가을에 제휴하면 어떨 거야. 네. 그런데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한 7월 다가오니까 이제 그걸 많이 쾌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보는 거죠. 아, 그래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니, 같은 거 만나기 시작했어요. 같은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마음이 일치하는 순간이 오면 경기도 좋아지고 이익도 좋아지는 네. 굉장히 불리쉬 사이클로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만만해 보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저는 그건 알았어요. 그 주가가 이제 이 정도 올라오면 그냥 싸다는 이유로 일단은 고민하지 말고 좀 사보시죠. 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나갔으니까라는 말은 뭐 그러니까 저도 수 있죠. 제가 예. 유튜브 같은 거 안 해서 몰랐을 거예요. 그럼 네. 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12월 포워드 EPS를 보시면 조금 막 해요. 근데 그게 뭐 별거 아니에요. 데이터 모아놓고서 이제 하는 건데 네. 하여튼 중요한 시점은 지금은 3분기가 매우 중요해요. 3분기를 바라보고 달려오다가 예. 3분기에 대한 고민이 되면서 지수 레벨도 고민하고 섹터 조정도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은행을 보면서 여러 가지 크레딧 상황도 보고 또 금리가 움직였을 때 가능성도 보니까 은행주, 은행 업종 대표주를 뭐 봐야 되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IT는 여전히 보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뭔가 전반적으로는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주가가 그동안 반등하는 속도만큼 계속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다면 주식을 다 비우고 가거나 거꾸로 그럼 인버스를 살까요? 그건 아니라 모르니까 그건 모르는 일이니까 뭐 주식은 그러면 주식을 담고는 가야 되는데 뭐가 좀 괜찮겠나라고 하는 걸 센터장님은 반도체가 자꾸 위로 못 가고 못 가고 하는 이유는 있으나 조금 길게 보면 그것들은 다 사라질 이슈인 것 같고 물리더라도 내년 거 상반기 생각하면 아유 회복될 것 같고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뭐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아 그래 다음 사이클은 사이클로 보면 돌고 네.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은행주가 그렇다 역시 은행은 뭐 금융위기로 다시 안 가면 금리 더 이상 안 내리면 결국 님으로 보면은 4분기에는 NIM이 도는 거니까 네. 그 사이클 보면은 지금 사야 될 것 같고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느냐 은행주가 그렇죠 뭐 은행이 바보가 아니죠 계속 그 기준금리 더 못 내리면 이제 사이클은 도는 거니까 카카오 네이버가 은행 다 먹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면 항상 드리면 카카오 네이버도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카카오 네이버도 좋고 그게 커지고 있는 거죠 마세요, 센터장님.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당황하는 게 뭐냐면 왜 이걸 팔아서 이걸 사야 되는 개념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카카오 네이버 주주라면 정말 좋지만 네. 그게 은행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네. 카카오 네이버와 토스를 비교해야죠. 저라면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페이, 네이버 페이 가치와 토스 가치와 오히려 NHN이 갖고 있는 페이커 가치를 비교하겠어요.
네.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건 오히려 어떻게 비교를 하셔야 되냐면 페이코 가치가 얼마로 산정되냐를 보고서 네이버 카카오를 지르면 되는 거예요. 만약 금융 사이드에서 바라보죠. 그렇죠. 그게 적절한 어프로치지 은행 거를 내가 그거는 함장이 어쩌면 제가 아까 이런 말 때문에 욕을 먹는데 정말 마바라틱한 얘기죠. 그거는 정말 야 세계가 변할 거야. 뭐 언택트 시대니까 제가 그 말을 하면 되게 친한 분들한테는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래버리는데 은행은 과거와 지위를 잃겠지만 네. 그런 부분에서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말하다 보니까 또 좋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해서 드리는 경우도 네. 있고요. 네. 그 은행주 왜 저도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은행주들 왜 그래요? 세상에 돈은 다 은행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물어보면 정부가 괴롭히죠. 뭐 카카오가 맞습니다. 괴롭히죠. 뭐 좋을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금리 또 내린다고 하죠. 뭐가 좋겠어요, 은행이.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알아. 아 그래서 내리 그렇지 내리는 건 이유가 있지 이랬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금리가 더 안 내려가야 이게 은행이 항상 같이 왔다는. 네. 우리 지난 은행 업종을 바라볼 때 키벡터가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NIM이 그렇군요. 중요한데 그쪽이 4분기 쪽은 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저도 은행주도 요즘 오르는 거 보면 아 그런 것 때문에 오르는구나. 업종 대표 은행주 보시면 그냥 중간에 할 것 같아요. 싶기도 하고. 지금은 뭐 예. 질문은 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요즘 저 뭐 신한은행, 하나은행 이런 거 앱 보면요. 예. 저는 카카오뱅크도 쓰는데 예.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예전처럼 그 구리던 은행들도 아닌 것도 같고 이미지가 일단 구려서 그렇지. 저는 굉장히 올드해서 앱 같은 거 잘 안 써가지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또 네. 하나 저희가 예예. 미국 그 중국과 미국의 이슈는 큰 네, 문제가 없을까요? 한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오늘 오기 전에 뭐 보시겠지만 기자님이랑 얘기를 할 주제를 뭘까 마지막 잡았던 게 네. 한 두 달간은 참 편했거든요. 장 빠진 날 오면 어디 가서도 주식 뭘 두려 없으니까 사면 되지 했는데 네. 제가 저번 주부터 한 2주 전부터 굉장히 고민을 해요 사실은. 오히려 올라가도 고민이고 지금부터는 네. 그거는 그래도 제가 굉장히 한계가 그래도 저는 제가 리서치 센터 소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이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두 달 전인가 3월 달에 이건 네. 이걸 김동완 소장님 계실 때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사과나무 낸 기념으로 네. 그때 보여주던 그림이 다음 그림이에요. 이걸 보여주면서 어떤 그림? 보여드리면서 예. 제가 그때 이제 그게 뭐냐면 2000포인트가 그리 만만한 지수대가 아닙니다 그림인데 네. 이게 제 PT 자료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걸 갖고 다니면 네. 다들 약간 저 형 좀 오버하는구나 했었어요 저한테 2000을 얘기하니까 아 바닥으로 1400 떨어졌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3월 24일 잘 내고서 한 4월 10일 20일 네. 때부터 PT의 첫 페이지에 이게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 사실 야 이 정도는 굉장히 어떤 저 별나라 저 먼 연형에 있던 지수였거든요. 이게 왜 그랬냐면 이건 어떤 방식이면 IBS 데이터라는 어떤 기업의 추계 데이터를 잡는 곳이 있어요. 아까 거는 그냥 저희가 이제 데이터 가이드 프로에서 불러온 거고 네. 근데 이제 컨센서스 데이터인 걸 다 모아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위를 갖다가 제가 이제 모아놓고서 그 얼마나 하향 조정됐냐 2020년 전체를 놓고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ROE가 PBR의 함수니까 근데 대략 심플하게 2000이 뭐냐면 작년에 잘 보시면 작년에 4분기에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깠어요. 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을 많이 넣어서 작년이 그 기준으로 하면 67조가 나왔어요. IBS 기준으로. 그리고 그 전에가 100조나 넘어가가지고 막 100조 시대 열렸다 했었고 올해 딱 시작할 때 113조였어요. 그래서 올해 저도 막 2400 한다고 그러고 다 난리 났던 거예요. 그 기수에서 한 얼마나 하향시키냐를 보는 거죠. 연초 대비. 네. 그러면 1800이면 한 55조 되는 거죠. 그러니까 67조보다 거의 한 20% 넘게 주는 거죠. 그럼 혹시나 장이 많이 망가져도 쉽게 1800이 깨지겠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이익이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안 줄 것 같으니까 지금. 네. 네. 뭐 이 정도 준다면 1800 정도 갈 수 있는 거죠. 뭐 이익이 3분기 갔는데 네. 뭐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준다. 그러면 근데 2000은 문제는 뭐냐면 거의 작년과 플랫이거든요. 근데 그럴 리는 없
없지 않나요? 보복 소비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한 이미 깨먹은 날짜가 벌써 몇 달인데. 그런 분이 있죠. 아, 올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 이익 땡겨왔을 거야. 난 포워드 EPS 쓸 거야 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때부터 난 내년 거 갖다 쓸 거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어? 2300, 2400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예. 그거는 말할 때 쓰는 거고 내 돈이잖아요. 이 시점에서 딱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네. 뭐 내년 보자 올해 안에 놓고 봤을 때 내가 여기서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겠다 생각 정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합리적 추론 아닌가요? 아 그렇죠. 물론 제가, 물론 듣다 보면 논리가 A 라인에서 B 라인으로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네, 맞아요. 그러나 거기로 가면 이제 할 말은 없죠. 내년 그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12개월 포워드 EPS 기준으로 PR 몇 배 하면 이제 나도 2,300, 400쓸 수 있지만 네. 사실 연간으로 보통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올해 놓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출렁일 때 그러니까 막 급락해서 다시 1,500 간다가 아니라 뭔가 좀 출렁일 때 어떤 기업 특히 지수가 보다 중요한 게 시장이 출렁이면 네. 내가 갖고 싶은 굿 컴퍼니 좋은 기업이 상당히 더 급하게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면 그게 리즈너블 프라이스 흔히 말하는 제가 오늘 어떤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는 네. 제가 쓴 책도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책이어서 근데 항상 거기에 봐서 말하는 리즈너블 프라이스예요. 그래서 이 지수를 항상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에 한번 김동완 소장이랑 했을 때도 그림 가져왔을 때도 이걸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아마 뭐 인기가 없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와서 엄청난 강세론만 얘기하는 사람이구나 아마 이랬겠죠. 하지만 오히려 2000 이상에서는 네. 똑같은 데이터 갖고서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전략하면서 세미나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있잖아요. 기업들이 정말 좀비 기업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은 자본과 부채를 갖다가 매출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 또 이런 거죠. 아, 내가 이 기업 현금이 얼마나 많은데 시총이 얼마야. 땅이 얼마 있는데 이거는 이 기업은 나는 총자산 회전율이 최악인 회사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거는 PBR 써도 아무 의미가 없어. 저번에도 우리가 했던 네. 얘기인데 이 데이터예요. 네. 제가 드리고 말씀은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모든 데이터의 기업을 선택하는 좋은 기업의 기준은 매출 성장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PSR 얘기 드린 게 아니라 한국이 이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성장이 희소화됐는데 무슨 성장이 희소화된 거냐? 총자산 회전율의 성장이 희소화된 거예요. 자본과 부채를 갖고서 매출을 못 일으키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일으키는 기업은 상당히 매력적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 버는 엔진 망가졌다 그 말이잖아요. 약간 마진이 적어도 네. 뭔가 막 뭐 카카오도 그런 게 해당되는 거고 얼마나 돈 벌어요? 마켓컬리 같은 게 왜 저러겠어요? 정말 마진은 적더군요. 그러니까 네. 이런 말을 드리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막 그 같이 투자하는 자들이 저한테 막 한참 뭐 그렇게 돈 벌어서 저 시가총액을 맞추려면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돼요? 근데 한국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이 우선인 거예요. 뭐 두 번째 이해돼요. 아니면 예. 땅을 갖다 팔거나 그 갖고 있는 현금을 갖고 M&A를 하거나 아니, 매각이 되거나 이런 거 외에는 사실은 별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미국에서 일부 뭐 항공주가 떴다, 뭐 미국의 시크릿 그레이터스 우리들 조선을 매척 수주했으니까 올드 시크릿 그레이터스 제가 여기서 방송이니까 자제하는 거고 네. 딱 그렇게 물으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딱 이래버려요 제가 또 이거 용어 굉장히 기분 나빠할 정도로 친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장님 저 우리 하나로 정하죠. 그냥 욕 먹기로 하죠. 아, 나 불안했을 때 어때요? 그냥 그렇게 저도 그렇게 그쪽으로 근데, 정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올드 시크릿칼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업들이 과연 물론 기존의 비즈니스도 있지만 총자산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이 우리나라의 기업을 보면 와 이거 무섭지 않습니까? 네. 12% 급락했어요. 12%. 뭐가요? 총 연간 총자산 회전율이 계속 내려가 2019년 말에 38%였는데. 20년에 한 26% 추정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금고에 그러니까, 만 원 있으면 1년 내내 1,200원 가지고 깔쪽깔쪽 한다는 뜻인 그럼요. 거죠? 끔찍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거와 우리나라 PBR 추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유사하게 가는 걸 느끼시죠. 웹툰 그림 보시면. 예, 예. 이거 오랫동안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저희 하우스 뷰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011년에 분기 평균으로 총산에는 회전율을 쓰면 36%예요. 그렇게 하니까 2,110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냐면 이거라도 올라가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수가 여기서 못 올라간다가 아니라 정말 지수가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좋은 기업에 국한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종목과 시장과 따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하는 건 되게 심각한 지표인 것 같긴 한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다른 나라 미국은 이거 굉장히 높아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좀비 이게 네. 순이자 수익값 해보면 IFRS 때는 우리나라가 순이자 수입이 안 좋으니까 기업이 망했던 거예요. 예. 돈을 못 벌어도 이자를 그러니까 그때 이자를 내야 되니까 망한 그렇겠죠? 거고 지금은 예, 예. 금리가 낮으니까 버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네. 아까 우리가 처음 질문했던 걸 돌아가서 만약에 이게 기간이 길어져서 디폴트 레이트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네. 더 이쪽은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올라오더라도 피해야 되는 거죠. 이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건 갖고 있는 캐쉬, 그 빌린 돈이든 벌어서 쌓아놓은 돈이든 아니 심플해요. 자산, 예. 부채 다 합친 거랑 매출과 비교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건 레이쇼 데이터예요. 생각해보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놓고 쌓아만 놔서 생긴 현상일 수도 있죠. 아, 그것도 맞죠. 그렇죠.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떤 시총이 뭐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뭐 시총이 2,000억인데 갖고 있는 현금이 1,800억이 부동산이 1,000억 있다. 그 기업을 왜 투자해요? 아, 내가 왜 그러면 그 땅이랑 그 우리가 생산함수라는 거는 노동과 자본을 갖고서 뭔가를 가져와야 되는데 네. 내가 주주가 될 이유가 없잖아요. 청산도 안 할 건데. 근데 예를 들면 그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저도 했던 평소에 했던 고민인데 고민의 포인트가 같아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근데 그런 기업은 왜 어쩌다 그렇게 됐나 보면 아니 몰라 우리는 예를 들면 메리아스 만드는 회사였는데 메리아스가 한때는 잘 팔렸지. 그런데 메리아스 만들다가 반도체 만들 수 없잖냐. 우리는 열심히 메리아스를 만들었고 특정 회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놔서 쌓아놨는데 뭐 메리아스에다 금붙이 붙여서 팔 수도 없고 그냥 메리아스 뭐 뻔하지 뭐.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특별하게 뭐 실적은 별로 안 좋지만 그동안 쌓아놓은 돈, 그동안 뭐 잡아놨던 공장터 이런 게 값이 다 올라서 자산은 많아졌다. 그럼 이거 이 캐시를 자사주 매입을 하든가 배당을 하든가 이제 해서 써야 되잖아요. 다른 거 쓸 데가 없다면. 그걸 하면 미국처럼 되죠. 그렇죠. 미국은 제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너희들 이렇게 해서 자사주 사면은 뭐 공제해주고 뭐 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주면 우리 주가가 네. 엄청 올랐었겠죠. 물론 그렇겠죠. 그럼 네. 주주 우리나라가 주주자본주의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고서 이거 내 재산인데 네. 뺏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도 안 사고 내가 주주인데 날 주주로 인정도 안 해주고 나 정말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오너한테 못하러 내가 주주가 되냐는 거죠.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면 뭐예요? 날 위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주든지 땅이 놀고 있으면 그 땅을 딱 땅을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주주들한테 뭔가 주든지 모든 판전의 기준은 내가 주주로서 그게 매력이 있냐를 보셔야 되는데 아, 저 땅 자기 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땅 인정도 안 해주는 그런 사람 주주가 될 이유가 없다는 땅이니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미국은 한 거고요. 네.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미국이 그동안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다가 네. 그러고 보니까 캐시가 별로 없더라. 회사에 참 알뜰하게 연비 잘 썼더라. 우리나라가 전에 한번 말씀했는데 네. 저축을 옛날에는 막 적금 들어가서 돈을 모아가지고 전체로 나라가 성장하는 국가에서는 기업들한테 국내 자본을 갖고 대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에는 고용도 창출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꼭 주주가 아니어도 기업이 생산을 해서 월급을 줘서 이렇게 생산하는 어떤 이머징 국가여서 선진국이 되면 성장이 정체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기업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주주가 돼서 네. 주주와 혜택을 줘서 우리가 재산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그거는 별개로 끊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미국은 그래서 뭐 미국을 욕하고 할 수도 있지만 너무 심한 부분도 있지만 워렌 버핏이 미국에 있으니까 워렌 버핏이 된 거지 한국에서 그렇게 했다가 워렌 버핏이 안 됐어요. 그 차이는 주주에 대한 경식 분위기인 거죠. 근데 뭐 소주 하나 까면서 얘기해야 되는 얘기인가 뭐 오늘. 내가 버핏이 되고 싶어도 한국에서 힘들어요. 그 말 주주 들어오네요 정말. 네? 같이 좀 골라봐야 자사주 소각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하고. 제가 저번 시간에 와서 그 얘기 한마디 했다가 또 어떤 같이 주 매니저인데 저한테 형.
그렇게 이 시대에 얼마나 가냐 봅시다. 농담으로 했는데. 그리고 여기 가끔 김학균 센터에 오는데 그냥 생단도 친하고 저도 같이 시다도 가는데. 알겠어요. 그 동생 좀 모셔주세요. 저희 근데 가치주가 우리나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현금을 갖고 뭐 별짓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저희도. 네. 그런데 하여튼 성장이라는 거가 제일 중요하고 특히 자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결론이 저번 시간에 가져왔던 그림과 똑같은 걸 또 가져와요. 네. 저는 PT 자료를 잘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걸 싫어하는 데다가 뭐 같은 거 업데이트하면서 계속 제가 하지만 매년 어떻게 무슨 제가 시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올해 좋은 기업은 정해졌어요. 올해 작년 말에 정해졌어요. 네. 딱 세 개밖에 없어요. 원래 뭐였냐면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IT 세 개였거든요. 근데 주가는 하여튼 IT만 못 가고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잘 갔어요. 올해 코로나 없었다면 이 정도 이익이 작년 대비 아니요, 늘어났을 것 같은? 아니요. 이거는 연초 대비 연말부터 좋았던 거예요. 계속 조금씩 높이는 더 올라왔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성종화 팀장이 이제 이쪽을 커버하는데 작년에 이거 보고서 카카오 밀었다 엄청 고생하다가 요즘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는데 네, 네. 희한한 게 하나 생겼어요. 여기에. 이 세 개만 있었는데 거의 필수 소비재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 음식료가 들어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음식료 애들이 주니어에서 좀 그렇지만 이제 탐방을 계속 음식료 기업들이 탐방 가도 제대로 안 해주고 굉장히 좀 올드하거든요.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네. 탐방을 가도 뭐 이거 제대로 뭐 업데이트도 안 해주고 막 이러지만 뭐 저희는 다 틀어보고도 뒤져보는데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가 자료가 나갔으니까 네. 주가 올랐으니까 이제는 사셔도 의미 없어요.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저희가 하여튼 밀었다가 엄청 고생한 풀머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 미국 법인이 하도 안 좋더니 그 두부가 뭐 잘 팔렸다고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기업들이 올라오듯이 라면 쪽도 좋아지고 하이트 진로도 상당히 의미 있게 좋아졌잖아요. 네. 그리고 농심도 좋아.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EPS 변화율 플러스로 돈 것 중에 필수 소비재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식료 업종들이 올해 생각보다 장사 잘 된다. 아까 기자님께서 코로나 때문이냐 물어보시니까 이런 게 좀 해당된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굿컴퍼니가 뭐냐면 돈 벌어야 되는 거고요. 매출이 성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예요. 제가 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뭐 이럴 때 뭐 매일 어떻게 해 우리가 좋은 걸 찾아요. 우리가 지난 두 달 전에 저희가 사과나무일 때는 정말 널린 게 정말 싸고 싶은 사고 싶은 좋은 기업이 널려 있었다면 예. 지금 좋은 기업이 좀 비싸져 있는 것도 하니까 장이 좀 연동될 때 좀 흔들릴 때마다 그런 걸 좀 보시는 게 좋고 특히 IT 쪽은 좀 가져가시는 방법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 IT와 은행이 또 하나 재밌는 거 하나 아이디어를 드리면 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사고 판다고 해요. 잘 보세요. 데이터를 별거 아니라 엑셀에 모으기만 해도 그냥 나오는 아주 단순 데이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네. 은행이랑 IT 사는 거예요. 그거 샀다가 팔았다가 그거 샀다가 그거 파는 거예요. 계속. 그냥 길게 보면 예. 외국인이 들어오면 은행 IT를 사고요. 반도체 사고 네. 나가면 그거 파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왜냐면 걔네들이 글로벌 뭐 밸류체인 그러나 모아 보시면 보시면 뭐 하기야 뭐 굳이 라면에서 사러 들어올 리 없다. 다시 만약에 예. 최근에 아까 만약에 매크로 한시에서 본다면 전에 달러 인덱스가 좀 진정된 것 같아요. 달러 강세가. 예. 다만 위안화만 좀 그런 상황이고 위안화가 저러니 원화가 1240원을 터치했는데 이게 1240원이 블룸버그 선도환율 컨센서스거든요. 그거 쉽게 그거 넘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구간이 좀 넘어왔으면 너 1240원 넘어갔잖아 이럴 게 아니라 아 그걸 넘어왔으면 다시 내려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게 블룸버그 컨센서스란 말이에요. 1240원이. 네. 그러면 거기서부터 외국인들이 좀 산다면 뭘 살까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네. 다시 최종 합의로 제가 어디 가도 동일하게 뭐 오늘 방송 와서 얘기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지수를 제가 어떻게 맞추니까 나는 좀 버겁다. 뭐 내년과 같이 갔다 쓰면 2200 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자산회전율 같은 거 보거나 이렇게 하면 2050, 2100이면 야 이거 뭐 여기서 내가 막 1400일 때야 막 지르자고 하겠지만 그런 상황이고 근데 뭐 대형주에 산다면 저런 거에서 해놓으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중소형주는 좋은 기업 골라놨다가 소위 뭐 리스트를 작성을 한다고 그래요. 네. 작성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이거는 요 정도 오면 사야지를 지금 한 20개 정도 만들어 놓으셔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아쉬운 거는
매일 와서 매매할 생각하실 시간이네. 내가 이런 그러니까 좀 표현이 기업 바스켓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바스켓을 좀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지. 아, 본인이 생각하는 적정 가격까지. 그러니까 제가 애널리스트 얘기하고 저희들도 하면 이제 어느 날은 저희들이 바이 썼는데 빠졌어 이 얘기할 게 아니라 리서치센터 활용법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기업들을 좀 이해를 하신 다음에 네.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저희 기업 바스켓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거는 여태 오면 좀 사겠다 해놓으면 좀 이게 일반인들 많이 보신다니까요. 동학개미든 어떻게든 들어 돈을 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제 네.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이거예요. 이제 장 올랐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와서야 막 어차피 돈 있으니까 올라갈 거야. 굉장히 무모한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때는 이제부터는 주가 무너졌을 때는 참 주식하기 쉬운데 올라있을 때는 정말 이제부터는 어렵다. 그렇죠. 그거는 많은 분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쉽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저는 걱정이 돼요. 지수가 여기서 2100 간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얼마나 좋은 기업을 내가 매력적인 가격에 진입하냐가 중요한 거고 네. 그래도 난 주식을 매일 갖고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삼성전자나 은행 대표주 사놓고서 가만히 계시다가 그거는 그래도 그 전략이 맞지 않을까. 너무 좀 윤조세 사장님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좋은 이유가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굳이 이제 이런 트집도 잡고 저런 것도 하면서 질문을 드리지만 예. 시장이라는 게 항상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움직입니까라고 사실은 센터장님한테 따져 묻고 센터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처럼 답을 주셔야 되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그렇게 안 해요. 예. 지금 뭐 클라이언트에 가가지고 제가 뭐 야 믿어봐 지금 뭐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뭐야 뭐 이런 분이지. 근데 다만 사람들 중에는 주식을 안 담고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 네. 그래서 괜히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오르는 거 샀다가 내 꼭지에서 잡고 항상 좌절하고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은 걸 아시니까 지금 뭐니 딱 거기에요. 네. 최악으로 갈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요즘 같은 데 돈 잃기가 더 쉽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 주식에 왜 막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는 정말 위험한 구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조심하고 경제 지표도 봐야 된다는 거. 제가 어쩌면 캠피셔에게 전에 같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엄청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 뭐 미디어 저런 거 보지 말아라. 하지만 이럴 때는 그런 게 중요한 내가 정확하게 어떤 그런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비싸게 샀다가 손절 치고 아니면 무너지는 거 샀다가 더 손절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만 제가 여기서 가져왔냐면 제가 쓴 책도 아니고 저 책은 저희가 공조한 책이고요. 네. 구루들의 투자법이라고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에도 엄청 소개하고 했던 책이에요. 아니, 별거 아니에요. 그 컴퍼니만 사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정 모르겠으면 나는 좋은 기업에 사서 물리겠다 생각하시는 게 나아요. 여기서 막연하게 그냥 돌 수 있어. 뭐 턴어라운드 뭐 앞으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보기엔 주식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돈을 잃을까 제가 몇 년 전부터 고민했던 주제예요. 제가 팟캐스트하고 뭐 이런 유튜브도 하게 된 건 왜 저렇게 아주 뭐 제가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주위 분들이 잘한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정작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될 때는 다 도망가고 무서워서 네. 정작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될 때는 와가지고 막 공부해서 사고 공부도 되게 어려운 것만 해요. 현학적인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얘기들 많은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등산길을 밤에 걸어가는데 반부 앞에 렌트 키고서 가면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작업이라 좀 봐요. 네. 리서치 베이스 투자라는 거는 계속 분기별로 숫자 체크하고 실적 이번에 나오면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때 어느 날부터는 굉장히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급격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굉장히 리서치 베이스 투자에 집중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업에 대해서도 뭐 산업을 내가 얼마나 공부해서 이거 이해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뭔지. 그러니까 답변을 찾지 마시고 네. 어떻게 질문하는 걸 배우셔야 되는데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사실 기자님이랑 말할 땐 즐겁게 해요 제가. 네. 그래도 아까 내가 깜짝 놀란 게 자산 회전율 같은 거를 딱 말했을 때 그래도 저 업계 계신 분들 아니면 잘 처음에 안 하다 하시거든요. 그게. 딱 알아듣으시더라고. 이게 결국 PBR 낮아지는 이유였거든 그게. 네. 그렇다면 그런 경우는 피해야 된다는 게 오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도 결국은 좀 약간 어렵게 얘기해버려서 준비를 아니, 해왔지만 좀 그렇지만 예, 예. 좀 뭐 하여튼 저희, 좀 그런 고민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3프로 TV 저 수준 높은 편이에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아까 드리려는 말씀은 그러나 저러나 어떤 조언을 해도 주식을 꾹꾹 눌러 담아야 잠이 오는 분들도 있으니 네. 에휴, 그러면 또 이 얘기 안 해주면 아무거나 담고 또 걱정할 것 같으니까 그냥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IT나 은행이나 이런 거 담아두고 물려도 거기에 물려라. 제가 여기서는 안 했지만 NR 종목을 엄청 많이 밀었었어요. 사가 난 레이티드 종목. 네. NRC가 정식 커버하는 종목을 저희가 사과나무 시리즈에 막 넣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중소형들 넣고 싶어서 시총 적은 거. 네. 그게 훨씬 베타가 크니까. 그럼 돌아왔을 때는 그거 사야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네. 왜 삼성전자를 왜 사요? 그럴 때. 그때는 또 삼성전자를 사고 지금은 또 삼성전자를 안 사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그래서 제가 막 페이스북에 막 심하게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도 기분 나빠하시지만 중요한 건 네. 이제는 삼성전자와 은행주 같은 걸 사는 게 하루 뭐 수익은 적게 날지 모르겠지만 장이 좋아져도 뭐 적당히 쫓아가고 잘못돼도 뭐 그런 데 가는 건데 이럴 땐 또 이거 말고 굉장히 위험한 종목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것만 피하셔도 그래도 시장이랑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면 제가 좀 심한 말하면 그래서 주식시장을 보통 마이너스성 게임이라고 해요. 마이너스성 게임이 뭐냐면 복권 게임 말하는 거예요. 제로성 게임은 승자와 패자가 50대 50이지만 네. 마이너스성 게임은 복권 당선자는 돈을 벌지만 나머지 돈을 다 잃는 겁니다. 게임의 본질 성격은 주식 투자는 제로섬이 아니라 마이너스성 게임에 가깝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그렇죠. 왜 대다수가 또 누군가 돈을 많이 잃으니까 누군가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인 주식시장인데 누군가 많이 돈을 잃은 계획이 장이 폭락했을 때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그때는 부가 바뀌는 순간이고요. 교체되는 순간이고 보통 잃은 구간서부터 보통 재산이 많이 바뀌죠. 돈을 많이 잃는 시점은 장이 어느 정도 정서가 된 뒤에 오히려 그런 박스권? 약간 좀 그런 구간에서 이제 막연한 어떤 낙관. 제가 굉장히 긍정론자고 낙관주의를 자처하지만 저는 리서치 베이스 투자라는 리서치 센터장이에요. 결국은 우리 애널리스트의 전망치와 기대값을 갖고서 계속 해오는데 기대값을 아까 오늘 잘 기억해 보셔야 되는 게 지금의 기대값을 어느 구간에 써야 되냐를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 가지 섹터에 대한 온도차를 느낄 수 있을 거고 그게 돼야 그래도 시장에서 뭐 제가 엄청난 헤비 트레이더로 성공적인 사람을 꿈꾸는 게 아니시라면 그래도 생존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어요. 낙폭과대가 가장 큰 호재고 시장에서는 그거에 따를 만한 게 없어요. 단기 급등이 제일 큰 악재다. 그럼요. 근데 그거는 생각해보면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 심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나 오랫동안 시장에 계신 분들은 그것만은 진리 없다고 하시니 그거를 주가로 보면 아까 제가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냥 이럴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에이션은 A와 B의 레이쇼 데이터의 거의다. A와 B, PER은 프라이스와 EPS의 레이쇼 데이터고 네. PBR은 프라이스와 북의 레이쇼 데이터고 모든 건 상대로 보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그러면 아까도 그래 비교를 보여드려요. 2100 정도가 어느 정도 상대 가치인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가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상대 가치로 봤을 때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조심하시나요? 그냥 막연하게 1750일 때도 이만 안 했고 1850일 때도 이만 안 했고 1950일 때도 이만 하지 않았어요. 저는 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할 때는 2050에 왔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상대 가치 측면에서 좀 고민이 된다. 이거는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더 정리하고 더 드리고 할 말씀도 없네요. 잘 새겨 들으면 약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 이렇게 솔솔 바람도 불고 할 때 이때 돈 더 많이 잃는다. 그러니까 저도 참 아쉬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자료 쓸 때야 뭐 계속 설득하고 이래 다니는데 이제 그 뒷방 아저씨 되니까 네. 어디 가서 라면 먹고 얘기하고 뭐 커피 먹고 얘기하고 뭐 물리면 통화하고 뭐 이런 걸로 가잖아요. 예. 뭐 어깨 계시다가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더 그럴수록 이제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하다는 건 와닿아요. 근데 저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래도 동반자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네. 포지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조절이 안 되거든요. 이미 주식 담고 있는 분들은 그렇죠. 애널리스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들에 가서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난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연봉을 보장받는 거고 뭐 이렇게 우리 구조가 돌아가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소위 우리 오늘 3% 팁을 처음에는 투자자분들도 아, 뭐 이 서체에다 오면은 뭐 똑같아 이런 말 듣기 싫어서 제가 이걸 시작했던 거고 저희 용인이라는 것도 했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는 더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럴 때 보면 다들 흥분해요. 그냥 10명, 9명. 그래서 제가 저도 유튜브 좋아하고 관종이어서 이런 거 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보다가 정말 요즘 보다가 아니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할 정도의 전혀 근거 없는 얘기를 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 네. 근데 최소한 그럴 때는 그냥 좀 3% TV에 나오는 분들이나 주가를 맞추려고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잘 보셔야 되고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좋은 기업을 찾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신다면 네. 굉장히 밤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새벽에 일어나서 미국 증시 보는 습관 주의라고부터 얘기하거든요. 그걸 안 해야 이 막 그걸 보면 뭔가 그거는 그밖에 안 돼요. 나 스스로 그냥 그 끌려다닌다는 걸 자인하는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저희는 시황을 안 해요. 저희 하우스는 제가 센터한테 없앤 이유가 그거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저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만 고민을 해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바이리스트라든가 이런 고민만 할 뿐이에요. 근데 그러시다면 개인 투자자로서는 생존을 할 수 있다. 큰 돈은 못 벌지 모르겠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돈 버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안 하겠죠. 저희같이 이렇게 바보처럼 하겠어요. 하지만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최소한 어떤 자산보다 꾸준하게 복리로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되는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오늘 여러 가지 말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나중에 데이터를 좀 올라오면 보시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이해하는 습관을 가져가시고 너무 엄청난 얘기보다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은행주라면 은행주는 이런 저희 NIM이 언제 돌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계셔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샀다가 미국 주식이 빠지면 그 다음날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싸게 팔게 되고 비싸게 사는 겁니다. 내가 왜 샀다면 왜 샀는지를 기억하고 그걸 모르니까 오로지 증권사에서 사라고 했다 하기에는 누가 추천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아무 기준이 없는 거죠. 그거를 그게 그래서 제가 개인 투자가 어렵다는 건데 많은 분들이 시장에 들어오셨고 네. 성공하셔야 우리가 주주자본주의가 정립된다 본다면 좀 더 3프로 팁을 통해서 이런 의견들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봐요 여러분 제가 진행하니까 네. 윤지호 센터장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저 김프로님 앉아 계셔서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맨날 그러면 저 윤지호 센터장님은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저 조금 전에 들은 얘기가 사실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잔소리인데 앞에 이렇게 김프로님 계시면 아마 저 그런 얘기 못 할 걸요. 야, 딱 김프로님 표정이 내가 너보다 저랑 동년배인데 맨날 얘기만 하려고. 저만 오면 막 옛날에요. 뭐 그거 있었죠. 그러고 내가 아, 그렇죠. 모르고 뭐 그거 누구 아시죠? 막 재밌게 하다 가는데 이 기자님 워낙 제가 송경대 때부터 네. 논리적인 분이니까 저도 오늘은 제 PD 자료를 들고 왔어요. 제 PD 자료 중에서 한 10페이지 들고 온 거니까 나름대로 제가 제 나름대로 네. 오늘 하실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저는 주식을 한참 내려갔을 때 사라고 했던 거는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보셨길래 사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미래가 바뀌었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이번에 드렸는데 네. 실제로는 아마도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네. 그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그런 지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네.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질문을 자꾸 던지면 네. 그냥 질 뿐이다. 시장이 이렇게 생겨먹은 걸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 시장에서 보여주는 가장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신호를 잘 찾아서 읽어야 된다. 네. 그 얘기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 그 신호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시도니까 때때로는 비이성적일 수도 있고 때때로는 감정적일 수도 있고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조변석게 하지 할 수도 있는데 그것 따라가면서 같이 고민하는 게 시장이다. 네. 그러니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자라는 뜻으로 저는 읽었어요. 그 기대값인데 저희는 네. 그냥 이익의 함수라고 봅니다. 매출과 이익만 계속 쫓아가는 거죠. 그게 어떤 기대값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만 네. 다양한 저희도 몇십 명, 30명이 넘는 애들에서 모여가지고 그 값을 계속 저한테 집계해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참 도움이 되는 많은 말씀 하셨고 특히 폭락했을 때보다는 요즘 같은 때에 중심 잘 잡지 않으면 근데 요즘 같은 때 돈 잃으면 어디서 하소연도 못해요. 여기서 지수가 얼마 간다는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내가 잘 포트를 관리하냐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네. 이제는 오히려 좀 그런 건 뒤로 갈 것 같고, 만약에 이 기자님, 만약에, 제가 최근에 가장 가까이 하는 하우스에서 애널리스트들이 크레딧입니다. 네. 주니어인데, 하루에 한 번씩 불러요. 야, 오늘은 거기 스페더 여전체는 어떻게 됐니? 왜냐하면 계속 체크를 해가는 거죠. 지금 혹시나 해서. 네. 오히려 지금부터가 그런 구간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자주 나와 주셔야 될 텐데, 열심히 잘. 할 말이 없어요. 전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말씀드렸지만 뻔한 내용들이어서 자주. 아니요. 그래도 살아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알아듣는 분들도 있고 열 번째 알아듣는 분들도 있고 첫 번째 알아들었다가 또 딴 생각하다가 다섯 번째 알아듣는 분도 있고 그렇더군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무슨 이 책 사서 읽으세요. 고루들의 투자법이라고. 아, 참 오늘 책 소개해 주실 것 보여주세요. 아니요, 저는 저 코로나 투자 전쟁은 저도 같이 썼으니까 더 좋고요. 네.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이게 번역된 원서인데 이 책을 싱가포르에서 사고서 페이스북에 한참 썼었는데 네. 가장 쉽고 제 투자 철학 정립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 책의 이름은 Invest Like a Guru라는 책이고 영어도 쉬워요. 영어 책인데 저는 못 읽을 책이고 영어라서 일단 싫기 때문에 예, 번역된 책이에요? 있더라고요. 아, 구루들의 투자법? 나왔는데 그 컴퍼니 제가 이런 말도 혹시나 약간 생소할 제가 이렇게 말하고 가면 어떤 항상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제가 마치 이런 걸 새롭게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다 많이들 고민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네. 그래도 조언을 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보시라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또 마침 주말이니까 그렇죠. 한번 사다가 읽으시면 좋아요. 그래도 좋은 책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저는 우리나라에서 책 쓰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사회봉사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전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책 쓸 때 들어가는 공력과 노력으로 운동을 했으면 얼마나 건강해질 것이며 그 시간과 노력을 가족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화목해졌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책을 한 권 쓰는데 그분이 가져가시는 대가라는 것도 정말 미미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좋은 책 읽을 때는 정말 감사해야 한다. 코로나 투자했는데도 좋더라고요. 저기 있지만 저도 읽었는데 딴 분들 것도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예. 긴 시간이었지만 저 다시 여의도로 출근한 보람이 있네요. 그래도 주말이니까 여러분 빨리 좀 놔드려야 책도 주문하시고 또 가족들과 시간 보내시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려고 또 투자도 하고 공부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3프로TV는 꼭 필요할 때만 보시고요. 가능하면 친구들하고 가족들하고 더 많은 시간 보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센터장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